매우 희귀한 동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주클럽이 그곳을 찾았다. 한 제과 공장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그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 희귀한 동물 있다고 들었는데. 아유, 서시 거기까지 갔어요?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희한하네. 저기 사무실 가고 저쪽이요? 네. 그때 사무실 쪽에 제일 끝쪽으로 좀 가보세요. 사무실 안에 있다? 크기가 꽤나 작은 모양인데 그 동물이 발견된 후 회사에서는 사육을 전담하는 파트까지 생겼다. 희귀한 동물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 그러지 말고 직접 꺼내서 좀 자세히 보여주시라니까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지푸라기들 속에 뭔가 동그란 검은 물체가 보인다. 혹시 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 이게 뱀이 보통 뱀이 아니기 때문에 요 많이 필요해. 도구 등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희귀한 뱀이길래 이렇게 조심조심 할까? 자, 드디어 귀하디 귀한 그 뱀의 실체가 드러난다. 아니, 머리가 두 개? 태어날 확률 10만 분의 1. 바로 쌍두사. 쌍두사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 그런데 발견 장소가 뜻밖에도 높은 산이 아닌 공장 바로 옆 시멘트 바닥이었다. 보이게 좀 산이 있잖아요.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봐요. 여기 지금 저 초지가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게 몸을 말릴 때가 아니라 일가는 갈 때가 없거든. 근데 여기 봐요. 지금 보면은 콘크리트잖아요. 이게 따뜻하거든. 이쪽.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와갖고 일광역으로 왔다가 우연히 눈에 띈 거라. 이게. 뱀 중에서 기막힌 우연으로 세상에 알려진 쌍두사.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쌍두사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다는 살모사라는 것. 기형개체가 참 많아요. 여지껏 제가 본 곳 중에서는 살모사 쌍두사는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얀 선이가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 꼬리에 몸 측면에 하얀 선이 있는 전형적인 살모사다. 살모사는 깊은 골짜기나 돌 무더기에 살며 족제비를 한 번에 물어 죽일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 생후 3개월 미만으로 추정되는 벼리의 신장은 약 15cm. 거기다 배변 기능도 원활해 아주 건강한 상태다. 그럼 보실래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두 개의 머리. 그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 개의 뇌가 각각 작동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네. 우리 개에게는 유전학적으로 10만 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는 돌연변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지. 쌍두사가 태어나는 원인은 특정한 이유가 없는 단순한 기형뱀의 출산이다. 그런데 야생에서의 생존 확률은 제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쌍두사 성체가 있는 부안의 한 동물원. 저기 입인가 봐. 관람객들의 시선 집중. 일단 보게 되면 눈을 뗄 수 없는 신기한 그 자태.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아,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쌍두사. 지난 98년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보아구렁이다. 길이가 무려 1m 40cm. 다 자라면 2m가 훨씬 넘는다. 그런데 사육사가 쌍두사의 몸에서 떼어내는 저것은 무엇? 네, 화물이에요. 화물을 벗어야지 쑥쑥하거든요. 쌍두사는 스스로 화물을 벗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육사가 일일이 손으로 벗겨줘야 한다. 다른 애들은 동작이 빠르고 하니까 혼자서 잘 벗는데 애는 좀 느리고 게을르다 보니까 잘 벗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안 시원해. 자, 여기서 잠깐. 쌍두사의 비밀을 밝혀라. 머리가 두 개인데 다
다른 뱀들보다 똑똑해요? 쌍두사의 판단력 테스트 실시. 쌍두사 준비됐나? 흥분하면 목이 부푸는 턱수염 도마뱀을 보고 쌍두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까? 벌써 목을 부풀린 도마뱀. 이를 본 쌍두사는 야, 도망갈까? 좀 기다려봐. 어쩌지, 어쩌지. 두 개의 머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쌍두사. 이번엔 들이대기 전문 푸른 여 도마뱀. 두 개의 머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푸른 여 도마뱀은 쌍두사를 공격한다. 결국 피하고 마는 쌍두사. 입으로 건드리자 반사적으로 또 피하는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만 할 뿐 머리가 둘이라고 해서 탁월한 기질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에이, 시시해. 결국 도마뱀에게 제압당한 쌍두사. 생각이 너무 많아도 탈이다. 역시 단순한 게 최고야. 제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고 머리가 둘이다 보니까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여서 이 도마뱀을 제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먹이는 어느 쪽으로 먹어요? 일반 뱀은 먹잇감이 포착되면 순식간에 낚아챈다. 그러나 쌍두사는 보름을 굶은 상태에서도 눈앞에 먹이를 쉽게 잡지 못하는데 아예 쥐가 쌍두사를 갖고 논다. 예, 너 뱀 맞아? 쌍두사를 만만히 보기 시작한 생쥐. 이번엔 물기까지. 그래도 공격은커녕 슬쩍 피하는 쌍두사. 뭔 뱀이 저래. 그런데 갑자기 먹잇감이 도망을 가고 사육사가 다급해졌다. 위급 상황. 생쥐가 돌아다니다 또다시 쌍두사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생에서 쌍두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공격에 표적이 되곤 한다. 아, 이렇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산채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이 쌍두사를 물 수가 있습니다. 에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래서 먹이를 입 앞에 갖다 주었는데 두 머리가 힘 겨루기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간다. 그러다 또 한 번 물려 수모를 당하는 쌍두사. 그래서 양쪽 머리 앞에 먹이를 대령했다. 과연? 왼쪽 머리가 먹이를 낚아챘다. 먹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또아리를 트는 쌍두사. 먹이를 입에 완전히 넣기까지 무려 1시간이나 걸렸다. 그러나 일반 뱀은 먹잇감을 물어서 입에 넣기까지 단 10분 만에 끝. 그런데 쌍두사는 왜 한쪽으로만 먹을까? 아, 이쪽 왼쪽 머리가 거의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오른쪽 머리가 물 때도 있는데 물기만 하지 먹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척추를 따라서 이 식도가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머리로 먹습니다. 실제로 먹이를 먹지 않는 오른쪽 머리를 자극하면 반응이 없지만 먹이를 먹는 왼쪽 머리를 자극하면 크게 움직인다. 두 머리 사이에서도 우수하거나 열등한 적자 생존이 있는 것이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나무둥치 앞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양쪽 머리. 난 이쪽으로 갈래.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자꾸 고집 부릴래. 끝까지 버티던 오른쪽 머리. 그러나 결국 왼쪽 머리 힘에 밀려 튕겨나가고 만다. 그 와중에 상처까지 생겼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된 새끼 쌍두사 별이의 건강은 어떨까? 괜찮아요. 양쪽 머리를 자극하자 활발하게 반응하는 별이.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과연 새끼 쌍두사 별이의 몸 상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척추에서 뻗어나온 뇌가 하나 더 있을 뿐 심장과 소화기관 등은 하나로 모두 정상이었다. 머리 쪽은 양쪽이 둘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둘 다 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한글로 봐서 삼키고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나머지 그 이후의 장기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고 또 활발하기 때문에 그 장기들은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는 회사일보다 별이를 돌보는 것이 주 업무가 된 김영준 씨. 별이 데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예, 같이 살아야죠. 출퇴근도 늘 별이와 함께 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별이의 식사 준비. 냉동실에 꽁꽁 얼려놓은 별이의 밥은 과연 뭘까? 밥. 이른바 고단백 식품. 고단백 영양식이라고 한껏 자랑을 하는 김영준 씨. 별이의 밥은 바로 닭 가슴살. 네, 오늘 별이 먹을 밥은 요 정도입니다. 하긴 별이가 작긴 작다. 얼린 닭고기는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 거예요? 네. 10분 후 어느 정도 불린 닭고기를 가져오는데. 야, 밥이다. 신난다. 자, 이제 먹이느냐. 천만의 말씀. 먹기 쉽게 잘게 찢어줘야 한다. 그리고 휴지를 꾹꾹 눌러 물기를 빼주는 등 정성을 쏟아야 한다. 대본마 다 됐습니다. 총각이. 총각 아빠의 세심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용도별로 마련한 다양한 도구들. 배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오른쪽 머리가 잘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먹이를 먹이기가 쉽지 않다. 반면 척추와 직선으로 연결된 왼쪽 머리는 쉽게 잡힌다. 얘는 이렇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른쪽 머리는 살이 없고 납작한 반면 왼쪽 머리는 턱 관절이 잘 발달돼 있어서 입을 벌려 먹이를 먹이기가 훨씬 쉽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운 장갑을 꺼내는 김영준 씨. 크기는 저래서 그렇지 잘못하기 때문에 조심히 조심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말 애쓰신다. 맹독을 가진 뱀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데 왜 핀셋의 입김을? 차가운 거 되면은 싫어하니까 좀 데운 다음에. 정성이 아주 지극하다. 드디어 별이의 식사 시간. 스스로 입을 벌리는 별이. 이제 먹이를 넣어줄 차례다. 잘게 찢은 닭고기를 입안으로 꾹꾹 밀어 넣어준다. 단 이빨이 다치지 않게끔 조심조심. 맛있다. 오다빠 최고. 끝으로 물까지 먹이면 길고 길었던 식사 대장정이 끝이 난다. 이에부터 머리가 두 개인 특이한 외모로 복을 불러온다는 쌍두사. 별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한 쌍두사로 자라렴. 일단은 다들 별이를 길쭈라고 하니까는 잘 키우고 싶고요. 그 이런 길쭈를 키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다들 제 주변이나 모두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